안녕하세요. 이시카입니다. 이시카예요. 지금 내 TV에 나 혼자 산다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저 원래 잘안 보는데 그냥 아까 트는 아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잠깐 보고 있어요. 원래 잘안 보는데 오늘은 오곡 TV라고 여기 금풍제가에서 나온 건데요. 옥수수 보리 오곡치 BBQ 이렇게 시즈닝 잠시만요. 저희 집 꼬맹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샀어요. 롯데마트 가서 통밀 분말, 쌀 분말, 옥수수 분말, 오트 분말, 통 보리 분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와 하나 다섯 가지 곡물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칼로리가 279.63 칼로리가 되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칼로리가 높은 건 그거 아니네. 바꿔놨잖아. 이하도 더 나오면 다시. 어쨌든간 오곡칩 통밀 분말 뭐 제가 쌀분 옥수수 분말 오트 분말 통보리 분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러 가지 싹다 들어있네요. 이거는 금풍제라고. 와, 진짜 멀리서도 오네요, 저희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거야, 저거? 몰라. 칼까지 한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얘 무슨 칩같이 생겼는데? 뭐, 이게 뭐였더라? 예전에 뭐 태양 그거 칩인가요? 썬칩인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언니, 저거 진짜 웃긴다. 약간 뭐랄까 짠맛도 나고 이거 잠깐만. 동생이 들고 있는 거는 저 주스예요. 제주감귤. 가져가자 한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좀 짜봐서 그렇지 살짝 짜긴 짜본데 괜찮긴 해요. 먹을만 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저거 먹고 찜닭이에요, 싶다. 찜닭. 나 먹고 싶다. 뭐 먹고 싶은 사람 손. 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이거 한 그릇 한 봉지에 780원 줬어요. 저번에 한번 이거 사서 먹어봐서 괜찮아가지고 샀거든요. 어제 했던 신비 아파트 마지막 회죠. 나는 주스. 저희 엄마가 전 주신 선키스트 제조 음료. 와, 이거 진짜 맛있던데.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야채 스틱. 이거 기억나나? 같은 회사에서 나 나온 회사 거예요. 미국 가면 할 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야채 스틱이라고 돼 있어요. 동네 요새 어제 봤던데 신비 아파트 고스트 오브 엑셀 탄생 마지막 회거든요. 전부 다 봉인시켰네요 결국. 아니 미안해. 근데 어차피 뭐 당한 거 있는데 뭐 저기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만. 음료수 있잖아 음료수 어제 산거 있잖아. 미안해요. 이거는 290. 27칼로리. 이거는 약간 뭐뭐 들어있냐. 이런 야채들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감자, 그라놀라, 감자 후레이크, 김치 분말, 토마토 분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생각보다 어제 좀 그래가지고 어제 산 것도 이것도 맛있어가지고 또 사왔어요. 저희 이제 그 뭐죠 아이스크림 할인점 갔어요. 원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인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2만원짜리가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얼마니? 그리고 또 다른 거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탈리아 포테이토 믹스라고. 이거는 감자까지인데 약간 모양이 여러 가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것도 780원이에요. 아까 얘도 같은 가격이죠. 780원, 야채 스틱. 얘 전부 롯데마트에서 780원 주고 산 겁니다. 저거는 아까 이제 제가 어제 산 거, 저거는 200원짜리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200원짜리 짠 가지고, 이거는 780원짜리. 포테이토 믹스. 약간 이제 감자 모양 다르게 해가지고. 맛있어요. 맛있대요. 어쨌든 저거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괜찮아요. 맛이 좀 약간 짜봐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짜본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뭐안 좋은 게 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이제 곡물 같은 게 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먹을만 하겠죠. 쌀도 들어있네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도움을 될것 같아요. 이한 봉지가 300칼로리, 칼로리가 300칼로리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딱 이거 한 봉지 먹으면은 밥한 공기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뚝박질 ASMR 됐네. 맛있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사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780원밖에 안 하니까요. 한번 먹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